다음 뉴스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곧 풀려났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도주하거나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적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여학생을 따라타는 한 남성. 여학생 쪽을 보며 기웃대더니 품에서 흉기를 꺼냅니다. 그리곤 내리려는 여학생 가방을 잡아채 엘리베이터로 다시 끌고 들어옵니다. 딸이 항상 학교를 갖고 집에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날도 우리 딸이 학교를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길이었고. 겁에 질린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하며 휴대전화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다른 주민에게 범행 장면을 들키자 사라집니다. 그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서 바깥으로 일단 나가서 나오라고 했는데 우리 딸이 안 나가고. 출동한 경찰은 2시간 만에 자신의 차량에 숨어있던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후 도주한 점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망치거나 피해자를 다시 위협하거나 해칠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미성년자를 흉기로 위협해서 가해를 했는데 재범의 우려가 없다라고 단정지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영장 기각된 게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은 A 씨가 석방되면서 피해 여학생과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리가 떨리더라고요. 너 어떻게 지켜야 되냐. 나라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거를. 경찰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서는 한편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